20년의 시간도 당신을 지어내지 못했어. 술을 마시고 그림을 버리고 분냄새에 취해 파라코라 손가락질 받으며 가진 말강을 닮았어도 당신은 그대로 여기 있단 말이야. 대체 어떤 형편무인적 용사네요. 어떤 사람이길래 자기 처자를 이딴 식으로 내버린단 말이오. 함부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아이들 아비고 제 지압입니다. 무엇이 그리 당당하오? 적어도 전 제 삶을 책임지며 살고 있으니까요. 최소한 공처럼 삶을 낭비하며 살고 있진 않습니다. 정말로 제가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20년 전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재기 넘치는 소녀는 이제 영영 사라지고 없는 듯합니다. 그 찬란했던 시간은 과연 있기나 했던 것인지, 그것이 더 슬프고 비참합니다. 형편무인지경이라 하셨습니까? 지금 제 눈엔 공이 딱 그렇게 보입니다. 벌써 엿새가 지났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드시. 뭘 나가란 소리 못 들은 게냐? 20년 전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재기 넘치는 소녀는 이제 영영 사라지고 없는 듯합니다. 20년 전 소년이 어디로 갔단 말이냐? 내게 책이란 게 있긴 있었던 것인가? 이 빌어먹을 손이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 대체 날들 뭘 어쩌라는 거야?
그가 살아났다. 그의 화제가 살아있어.